이번 에피소드는 3.2.8입니다. 베이즈 시어링이에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요거예요. 요걸 쓰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몇 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통계학 시험을 쳐서 통계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 즉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공식이 나오더라도 공식 어떤 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단지 필요한 것은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이해만 하시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베이즈 시어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이전에 봤다시피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 지금 이게 컨디션이고 그에 대한 아웃컴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어 보는 거예요. 요 얘와 얘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로 베이즈 시어림입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의 연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40세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 0.35%가 40세 이후에 어느 한 시점에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0.35%니까 300명 중에 한 명 꼴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유방암을 검진하는 방식이 바로 메모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유방암을 검진을 하는데 이 메모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와 같은 어떤 사진 촬영, 조영 사진 촬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 테스트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니까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11% 정도는 이 메모그램상으로는 정체가 없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폴스 네거티브입니다. 그죠? 이걸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 타입 1 에러라고 표현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방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7% 정도는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이 메모그림상으로는 사진 촬영상으로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이것은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죠. 테스트는 모든 테스트는 다 에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메모그램 상으로서 불특정한 사람들 40세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메모그램 상으로는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폴스 포지티브 유방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방암이 있게 나타난 89%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11%가 아니라 89% 되겠죠? 그죠?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 0.35%의 89%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유방암이 사진 판독 결과상으로 유방암이 있다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 0.35%의 89%에 속할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0.89 곱하기 0.35 해주면 되죠.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밑에 있는 것이 아니죠. 0.35 곱하기 0.89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줘야 되겠네. 몇 가지를 식을 더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컨디션은 메모그램이 양성이더란 말이죠. 파지티브한데 메모그램이 양성인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유방암이 실제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메모그램의 확률, 파지티브의 확률 분의 이거 뭐예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분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죠. 그죠? 따라서 메모그램 플러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더해주고 그 중에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해당되는 게 요거죠. 요거 해주면 되죠. 요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얘와 얘를 합한 값이 되죠. 그죠? 그게 요 값이 됩니다. 그렇죠? 메모그램이 양성인 상황에서 이렇게 has BC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보시면 요런 거예요. 지금 요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이고 요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먼저 조건으로 전제로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파지티브 한 경우 그러니까 얘와 얘의 순수가 밖에 있는 것이 요겁니다. 다른 말을 달리 말하면은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의 순수를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논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얘와 얘가 지금 얘와 얘가 다 여기서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와 얘를 보고 얘와 얘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인데 지금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얘가 어디에 컨디션을 두고 있느냐 하면 얘의 컨디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얘가 컨디션이 되고 얘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역할을 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베이지안의 요 시어림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요 몇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뭐 다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달리 볼 건 없고 그래서 요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식이고 요것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식들은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이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라고 하는 컨디션을 하나 구해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 식에는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위에서 보면은 이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가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현재 지금 이게 이것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잖아요. 그죠?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메모그램을 요것을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꾼 게 밑에 있는 요겁니다. 그죠? 이거 지금 딸랑 하나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얘는 마지널입니다. 요게는 조인트고. 그죠? 요거는 컨디셔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요걸 그럼 컨디셔널로 바꿔주는 방법. 컨디셔널을 프로버빌리티를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로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는 그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중에서 얘가 포함된 모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다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그램이 양성이고 유방암이 없고 그죠? 이 경우와 메모그램이 양성이고 유방암이 있고 이 경우 이 두 개의 확률을 대주면은 그 확률이 이 확률이 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얘를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로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얘와 얘 관련되어 있는 거. 그죠? 얘가 관련되어 있는 값은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고 얘와 관련되어 있는 값은 이 값이죠. 이 값과 이 값을 대주면 그것이 메모그램이라고 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지금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부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부터 메모그램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베이즈 시어림의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은 그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그램이 양성인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를 합친 거고 요 경우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얘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요것이 순서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메모그램 플러스고 해즈 BC인 상태였죠. 이 원래 그림은 뭐예요?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가는 게 원래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 그죠? 이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해즈 BC가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컨디션이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요겁니다. 뒤집어 놨죠? 뒤집어 놓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보여주고 분의 얘와 얘의 왜 컨디셔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얘와 얘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no BC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이 메모그램 플러스 양승이잖아요. 메모그램 플러스 양승인 것이 아웃컴으로 오고 이 아웃컴이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산시키는 것이 분모가 됩니다. 이 분모를 일반화시킨 공식이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robability of A given B A given B는 이렇게 B given A B given A 모든 종류의 B given A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요걸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joint probability B와 A의 joint probability가 필요하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이제 어쩜 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논리는 단순한 겁니다. 뭘 단순하냐니까 지금 베이즈 시림에서 요겁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얘와 얘의 순서 얘 variable 1 기본 variable 2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variable 2 기본 variable 1으로 바꿔주는 방식. 그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형식으로 먼저 값이 주어지겠죠. 얘를 값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얘가 값이 주어져 있고 좀 전에 경우 요 두 개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얘도 주어져 있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얘와 얘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에요. 문제 위에 보시면은 지금 주어진 값 11%, 7% 그리고 또 뭐 35% 이 값이 어디 들어가나요? 이 값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35%, 11%, 7% 얘를 통해서 얘를 알고 얘를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얘를 알 수 있죠. 얘 두 개를 알면은 joint probability 얘와 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죠? joint probability 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얘를 통해서 이 conditional probability인 메모그램을 얘를 마지널 프라버빌리티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파지티브, 네거티브 돼 있잖아요. 얘를 몽땅치리 합쳐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렇게 둘로만 해체모의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컨디션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아웃컴으로서 트루스, 캔스냐, 노캔스냐 이 파지티브라고 한다면은 무작위로 인구 중에 누군가를 추출했는데 걔가 메모그램에 양성 판정이 받았더라. 그러면 걔가 진짜 암이 있어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암이 없는데도 그 기계상 테스트상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지 그 확률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와 marginal probability, marginal probability와 conditional probability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얘가 컨디션 뭐가 되나요? 얘가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고 얘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되도록 서로 해체모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여기 파지티브가 오고 그래서 캔슬 노 캔슬 오죠. 여기가 네거티브가 오고 캔슬 노 캔슬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바꿀 수 있는 것이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즈 시어림입니다. 그럼 실제 그럼 이런 베이즈 시어림이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논리적 구조는 상당히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예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예제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보시고 이어서 가이디드 프랙티스 이것도 베이즈 시어림 공식을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죠. 연습문제 풀고 푸시고 연습 문제 이번에 좀 많아요. 다음에 바로 3.3 섹션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